키글 구독 버튼을 눌러줘. 놀이터에서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위험해요. 우리 함께 놀이터 안전규칙에 대해 배워볼까요? 놀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안전한 옷차림으로 갈아입혀봐요. 조금만 더 힘내요. 크고 긴 목걸이는 걸리면 목을 조일 수 있어요. 긴 옷은 아랫부분을 밟고 넘어질 수 있어요. 모자 달린 옷은 걸리면 목을 조일 수 있어요. 와! 친구들의 옷차림이 안전해졌어요. 이제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아볼까요? 미끄럼틀 앞에 차례대로 줄 세워줘요. 미끄럼틀을 재미있게 타봐요. 조금만 더 힘내. 내려오는 친구와 부딪히지 않게 옆으로 옮겨줘요. 친구들이 안전하게 미끄럼틀을 탔어요. 친구들이 그네를 타고 있네요. 위험한 행동을 하는 친구를 찾아봐요. 그네를 타고 있을 때 가까이 가면 위험해요. 그네는 두 손으로 줄을 꼭 잡고 앉아서 바르게 타요. 그네는 두 손으로 줄을 꼭 잡고 앉아서 바르게 타요. 그네를 타고 있을 때 가까이 가면 위험해요. 그네는 두 손으로 줄을 꼭 잡고 앉아서 바르게 타요. 그네를 타고 있을 때 가까이 가면 위험해요. 잘했어요. 친구들이 안전하게 그네를 탔어요. 시소를 탈 때는 앉아있는 친구에게 미리 물어봐야 해요. 나랑 같이 시소 탈래? 좋아! 루피를 시소에 태워줘요. 이제 시소를 눌러서 재미있게 놀아요. 시소에서 내릴 때도 친구에게 미리 말해줘야 해요. 내가 먼저 내릴게. 응. 정말 멋져요. 친구들이 안전하게 시소를 탔어요. 우와! 하늘에 풍선이 둥둥 떠다녀요. 트램펄린을 이용해 풍선을 모두 잡아봐요. 와, 풍선을 다 모았어요. 정말 잘했어요.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놀았어요. 놀이터 안전규칙 꼭 기억해요. 벌레를 함부로 만지면 위험해요. 우리 함께 벌레 안전규칙을 배워볼까요? 숲속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옷을 골라봐요. 화려한 옷은 벌레들이 꽃인 줄 착각하고 달라붙어요. 짧은 옷은 팔과 다리를 벌레에게 물릴 수 있어요. 다
잘했어요. 차분한 색깔의 긴 옷은 벌레로부터 안전해요. 와, 루피가 안전한 옷을 입었어요. 와, 숲에 왔어요. 어떤 벌레가 왜 위험한지 알아볼까요? 나방! 나방 가루가 손에 묻은 상태로 눈을 비비면 위험해요. 개미! 개미처럼 작은 벌레도 물 수 있어 위험해요. 벌! 벌의 꽁무니에는 날카로운 침이 있어서 위험해요. 애벌레! 털이 많은 애벌레는 독이 있어서 위험해요. 파리! 파리 몸에는 나쁜 세균이 잔뜩 묻어있어서 위험해요. 잘했어요. 이제 벌레를 만나면 함부로 만지지 말아요. 나무에서 떨어지는 벌레를 모두 벌레를 모두 피했어요. 야호! 아야, 저런! 애비가 모기에 물렸어요. 모기를 모두 잡아요. 자리에 연고를 발라줘요. 원하는 밴드를 붙여봐요. 애비의 치료가 모두 끝났어요. 잘했어요. 다양한 벌레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았나요? 벌레 안전 규칙 꼭 기억해요. 무더운 여름엔 밖에서 오랫동안 놀면 위험해요. 우리 함께 여름철 안전 규칙을 배워볼까요? 여름철에 알맞은 옷차림을 골라봐요. 반팔, 반바지, 모자, 선글라스, 패티를 움직여 뜨거운 햇빛에 지친 친구들을 찾아줘요. 갈게요! 파이팅! 할 수 있다, 가라! 조금만 더 힘내.
친구들을 시원한 그늘로 모두 옮겨줘요. 가령 시원하다 가령. 이야 시원해. 고마워. 우와. 잘했어요. 폭염수님, 햇빛을 피해 그늘에서 충분히 쉬어야 해요. 저런, 집에 돌아온 패티가 더운가 봐요. 패티를 시원하게 해줄 물건을 골라봐요. 쿨패치를 붙여줘요. 대단해요. 안전하게 더위를 예방했어요. 저런, 에어컨 바람이 너무 뜨거워서 패티가 힘들어해요. 더워. 에어컨은 26도로 사용하는 걸 권장해요. 버튼을 눌러 26도로 맞춰줘요. 대단해요. 실내 온도가 너무 높으면 위험해요. 여름을 시원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여름철 안전 규칙 꼭 기억해요.